혹시 외국에 갔다 온적 있어? 아니요. 없어? 네. 외국 동전 본 적은 있어? 네. 마술할 때. 네네. 이런 거 말고 진짜 외국에 나가면 특이한 걸 볼 수 있어. 어떤 거? 우리나라 동전 이제 일반 돈이잖아 사실. 네. 근데 외국 동전 좀 달라. 잡고 옷에 땡겨주게 되면 다른 동전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지. 이게 외국 동전의 특이한 점이거든. 신기하다. 응. 어떻게 한다고? 손에 잘 지어준 다음에 신호 주면? 바뀌어요. 바뀌지 않아. 어? 이렇게 마셨을 때 안 바뀌고 잘 잡은 다음에 옷을 땡겨줘야지만 얘가 바뀌게 돼 있어. 특이하지? 신기하네. 근데 좀 다르게도 바꿀 수 있거든. 네. 그냥 단순히 비벼주는 것만으로도 동전이 바뀌기도 해 이렇게. 오. 잘 알아도 외국 나가면 꿀팁이잖아. 팁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? 생각하는 어제 마지막 똑같이 잘 비우면 바뀌게 돼. 우와. 알지? 그냥 잘 잡고 던져준 다음에 싹 신어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도 하는 거지. 신기하네. 원래대로 돌아오는 동전이 차이 넣고 있는 곳에 넣어준 다음에 네. 잘 잡아 손들 다음에 뿌려주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동전이 하프 달러로 돌아오기도 하는. 신기하네. 외국 생활의 팁. 외국 생활의 팁.